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마루 임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EV9이에요. 고객마루가 사실은 원래 고객마루지만은 여기 많은 서브 디비전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오늘은 신차 마루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근데 우리 고객마루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예 썩차 마루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차를 신차냐 썩차냐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죠. 네, 그냥 우리는 섭외가 되면 다 하는 건데 이상하게 신차가 섭외가 잘 안 돼서 썩차 마루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썩차를 더 선호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썩차를 선호하겠어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썩차는 내가 왜 우리 리뷰에서 본 게 아니라 내가 그전부터 쭉 타오던 차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차는 그게 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뭐 신차를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신차 지원을 뭐 그렇잖아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요. 신차 지원을 외우고 있게. 그리고 뭐 내가 신차의 옵션을 물론 뭐 내가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한번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해서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재원이나 옵션표를 외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행여나 이거를 제가 외워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암, 우리가 암이라는 게 릴미움. 자, 안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내가 방금 전에 누가 준 책 읽어가지고 읽고 나서 돌아서서 그거 안다고 탁 야 이건 말이야 그 옆 사람한테 쫙 설파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웃겨요. 인간 세상에 이게 정말 너무 이게 왕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나는 그걸 안다는 것에 아니에요. 적어도 그걸 읽고 나서 읽었다는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는 뭐 자료를 읽었을 때는 이제 인식의 단계에 간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내가 겪어보고 경험해 본 다음에야. 그래도 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지? 뭐 고장도 나보고 다 겪어봐도 그래도 안다고 내가 만들 그래도 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그만큼 안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기아 EV9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신차, 그 다음에 SUV, 여기다가 전기차 하면 이 세 가지 섞으면 뭐지? 완전 노관심의 영역이지 우리한테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또 너무 둔하면. 또는 뭐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이미 조선시대에 한번 겪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만, 기아 EV9은 그러면 이제 기아에서 나오는 SUV 중에서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연기관으로도 이렇게 큰 차가 없잖아, 현대에는. 현대에는 펠리세이드. 아니, 기아에는. 네. 뭐 펠리세이드, 현대에는 모하비. 그렇지. 모하비는, 모하비가 있었구나, 네. 기아에. 네. 기아에 모하비가 사막 이름 아니야? 모하비 사막이잖아. 네, 맞아요. 근데 모하비가 그럼 없어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하비 아직도 판매하고 있어요. 모하비가 아직도 단종 안 됐어 그거? 아, 그럼요. 왜? 꾸준하게 팔려. 팔려 그게? 네, 꾸준하게 팔리고 있어요. 아 진짜? 나 지금 친구 왔어. 근데 모하비 보니까 개솔린도 있던데 V6? 아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네, 디젤만 있습니다. 지금은 디젤만 나와요? 네, 초기에만 있었어요. 초기에만 그 초기에 있는 그걸 내가 또 주변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 그렇죠. 예. 네. 기름을 막 퍼 마셔 그냥 그치 그게. 그러면 이제는 모하비도 있고 이게 또 있다는 얘기잖아. 네. 아 이거 좀 의외인데. 외관을 한번 봅시다. 외관은 뭐 멋있다 멋없다를 떠나서 처음 보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거는 미간이 좀 많이 벌어졌어. 미간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약간 좀 그렇긴 하죠. 요거는 LED 라이트예요? 네. 헤드라이트가? 네, LED 라이트고. 요거 데일라이트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데일라이트 고장나면 다 갈아야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헤드라이트가 이러면은 막상 뜯으면은 부피가 크다는 얘기잖아 지금. 커요. 네. 네. 헤드라이트를 부품으로 시켜보시면 얼마나 큰 박스가 오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뭐 전기차니까 이게 앞에 라디에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막을 수가 있구나. 전기차는 그러고 보니까 냉각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앞부분이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네요. 근데 여기 각은 딱 좋을까, 그지? 이거 앞에 트렁크는 트렁크가 있네 이것도. 잠깐만, 이건 사륜구동차잖아요. 네. 아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왜요? 이렇게 당겨서 여는 예. 것도 되는데. 네. 여기 두 번 누르면 프렁크 스위치가 또 있어요? 네. 잠깐만 이 앞프렁크 근데 왜 두 번 눌러야 돼? 한 번 누르면 안 돼요? 잠금을 그냥 없애줍니다 해제 실수로 누를까봐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그냥 올리면 열려요 아하 이제 가면 예. BMW 방식을 택이셨네요 고리 없이 예 고리 없이 이거 참 사륜구동차죠? 네 맞아요 잠깐만 그러면 EV9은 후륜구동 모델은 없어요? 후륜구동 있고 있어요? 예. 국내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사륜구동 있고. 사륜구동 있고. 그러면 흐름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모터 하나 가지고 이제 내연기관 차는 엔진이 하나잖아 원래. 네. 그래서 중간에 그 구동력 분배기를 거쳐서 사륜구동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륜구동이 되면 뒤에 후륜구동용 모터가 있고 전륜구동용 모터가 하나 또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동력 분배는 몇 프로인지는 알아요? 아, 운전할 때 나오거든요. 예. 네. 출발할 때 네. 사륜으로 출발했다가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토크가 그렇죠, 좀 발생이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주행하면 크루징을 하면은 후륜이 되고 거의 후륜으로 그렇죠. 네. 뭐 힘을 많이 받을 때만 후륜이 미끄러질 때만 다시 전륜이 네. 도와주고 이런 뭐 식으로 커브를 돈다던가 핸들을 튼다던가 이런 식일 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내연기관일 때는 그 사륜 분배기가 사실은 국산이 아니거든요. 그거 다른 나라 걸 다 쓰고 있는데 그 사륜 분배기가 잘 고장 나는데 이거는 그런 고장 날 사륜 분배기가 없어 전기차는. 어떻게 맞아. 보면 전기차가 사륜 구동에 최적화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어쨌거나 예전에는 구동력 분배기를 제어했다면 이제는 그냥 모터를 제어하면 되니까 네.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로 하던 거를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눈길 주행을 해봤는데. 네. 각각의 바퀴를 따로따로 컨트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토크 벡터링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토크 벡터링을 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는 또 디퍼런셜을 갖다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어? 아니야, 근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모터가 근데 네 개는 아닐 거야. 네 개는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러면 토크 벡터링은 전처럼 해야겠다. 네, 기계식으로. 네, 그렇죠, 기계식으로 해야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트렁크는 또 이렇게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왜냐하면 아, 이 차는 사륜구동이니까 앞에 모터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 사륜구동이 전기차이긴 하지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네. 에어컨도 시켜야 되거든요. 어? 에어컨은 뭘로 시키지? 아, 그래서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전기차인데 어, 여기 왜 라디에이터가 있지?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이거는 라디에이터가 아니고 아니, 엄밀히 말하면 라디에이터 일종은 맞죠. 왜냐하면 이제 에어컨 시스템에 열을 발산시켜주는 콘덴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어컨의 원리를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어컨의 원리 알고 있어요? 아, 잘 모릅니다. 에어컨 이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죠? 캐리어. 아, 캐리어 에어컨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 이게 에어컨이 결국 단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냉매를 이게 말을 하려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멋있게 이게 그냥 설명할 때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게 또 영상으로 나가니까 또 멋있게 말해야 되잖아. 냉매를 우리가 냉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지 에어컨 가스라 그러는데 아, 그럼 안 되지 그지 원래 리프리저런트지 그러니까 에어컨 냉매를 압축기로 압축을 해요. 그러면 뜨거워지잖아. 압축된 게 사실은 진짜 애매한 게 압축에서 싹 액체가 된 거를 싹 가다가 실내에 가서 탁 그 안에 에바에서 이베포레이터에서 탁 나가면서 기체가 탁 돼야 되거든.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열을 흡수하니까 실내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구조지. 그러니까 우리는 차가워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열역학적으로는 열이 그쪽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이 나와서 아까 압축을 하면은 이게 아, 이거 단열 압축이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하여튼 압축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뜨거워진 것을 이게 앞에 컨덴서를 한번 거쳐서 한번 살짝 식혀줘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이게 인류가 만든 그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에어컨이라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또 뭔지 알아요 혹시? 콘크리트. 어? 철근 콘크리트. 아니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왜냐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콘크리트 안 쓰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별로 위대하게 생각 안 되고 바늘. 우리 실과 바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뻘거 벗고 다녀야 되거든. 인류의 어떤 그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에어컨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왜냐면 에어컨이 없다고 죽진 않잖아. 근데 실과 바늘이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거든 우리가. 그래 좋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네. 열렸다 닫혔다 하는 커버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 따라서 지금 네. 에어컨을 틀어놨구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열려있고 에어컨을 닫으면 닫히겠죠. 왜냐하면 객 없이 시킬 이유가 없죠 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에어컨 시스템이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냉매가 생각을 해봐요. 압축을 해서 한 바퀴 계속 도는 구조잖아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어디 미세하게 크랙이 가거나 하면은 아까 말한 냉매가 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 먹는 거지. 그치? 근데 앞쪽 프렁크는 야 포르쉐 981보다 훨씬 작은데? 여기 다예요 지금? 네. 이 밑에 뭐 없어? 아 없어요. 근데 왜 계단이야? 이게 전륜이면 네. 아니, 후륜이면 네네네. 되게 깊거든요. 그렇죠. 아기가 앉아도 될 정도로 깊어요. 아하 근데 이게 사륜이라서 앞에 모터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거 여기 네. 에어컨 필터가 여기서 교환돼요? 네 교체할 수 있어요. 뜯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당기시면 돼요 그냥. 겁나 어때? 아, 네. 아하 여기서? 네. 야 이거 아주 좋다. 그죠? 그지? 어 아니 근데 여기 에어컨 필터 뚜껑은 거의 벤츠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에어컨 필터가 있는 거는
저기 내 벤츠가 그렇거든. 내 W203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런데 아니 이제 드디어 이제 찾았어. 정비사의 품격까지 고려해준 차. 정비사는 뭐 가오나 스타일이 없냐? 왜 맨날 차 저기 남의 차 밑에 쭈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필터 갈아줘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에어컨 필터 교환하는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스타일이 많이 구겨지잖아 사람이. 아, 남자가 그렇잖아. 쉽게 무릎을 저희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 알루미늄. 자 이제 딱 때리면 알루미늄 소리예요. 이게 물집마다 고유의 공진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거 알루미늄 판 아주 그것도 얇은 판에서 날 수 있는 소리거든. 그럼 이건 알루미늄이 어디 어디 들어갔어요? 후드 들어갔고 트렁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게 다예요? 네. 그런가 보자. 네. 이건 플라스틱이고. 어 그렇다. 그죠. 이게 바로 철이다. 네. 어 철이다. 어 이건 좀 애매하다. 철 같기도 하고 알루미늄 같기도 한. 이게 왜냐면 이제 두께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앞쪽은 아니 근데 전기차들은 보니까 이제 우리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디스크 열을 식히는데 더 집중한다면 내연 전기차들은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항상 휠들이 이렇게 막혀 있어.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니네가 휠 타이어 한 번만 갈아봐. 어디 잡을 데가 있어야지 이걸 하지. 이거는 좀 들어가고 아이오닉인가? 그 왜 이렇게 빗살처럼 된 거 있잖아요. 네. 그 손가락이 안 들어간대 그 차. 아... 타이어 교환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좀 이제 이거는 그래도 요거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아 떨어져요 이게 또? 네, 커버를 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기 휠 디자인하시는 현대기아 차 연구원 여러분, 이거를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 노고를 좀 이해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타이어하고 휠은 타이어는 지금 미슐랭, 예, 미슐랭이라고 합시다.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이에요. 사이즈가 285x25x21. 이게 그럼 최고 옵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또 차가 커서 그렇게 안 커 보인다. 그럼 이 아래에도 20인치하고 19인치도 있다고 들었는데 19인치까지. 그렇죠. 19인치는 뭐 그러면 대 공무원 이렇게 있는 거냐 지금?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지금 앞에 브레이크 디스크는 꽤 크기는 한데 이 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우려되는 크기예요. 왜냐하면 이 차는 제가 알기로 공차 중량이 2.4톤이거든. 제일 가벼운 게. 아 이건 더 무거워? 이 차는 2.5톤이. 2.5톤? 그럼 2.5톤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브레이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셨지만은 제가 볼 때 2.5톤에다가 이 차 속도가 아 출력이 얼마나 됐죠? 전체 출력 385마력. 자 385마력 정도면 솔직히 이거는 뭐 법을 어긴다는 의미는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그냥 보통 몇 킬로나 나가요? 아 저도 끝까지는 못 밟아봤는데 예, 예. 170, 180까지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쑥쑥쑥 내가 그걸 예상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속도에서 이 무게면 잠깐만 운동에너지를 계산해보자.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아 응? 근데 전기차는 예. 회생제동을 예. 생각해야 돼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근데 회생제동이라는 게 서서히 갈 때는 꽤나 세 보이는데 여러분 180km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운동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감당할 정도의 브레이크가 되려면 우리 본 거 저거 있잖아 왜 이트론 GT 같은데 보면 카본 세라믹 떠오르고 그 정도 돼야지 이제 감당이 아니야 이트론 GT도 이것보다 가볍잖아 그래도 그렇지. 네, 그래야지 감당이 될까 말까 하는데 감당이 될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니지 말으란데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난 고속도로 잘 안 가는데 왜냐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고속도로 잘 못 가요. 트라이너가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큰 SUV들이 더 달려. 아 SUV도 SUV지만 그 카니발들이 왜 달리는지 모르겠어. 다 달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차들의 무게를 생각해보면은 그 차들이 그 무게와 더 나보다 더 빠르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 양을 생각해보면 거의 두 배에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저게 틀까 싶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이 있는데 너무 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차는 어? 잠깐만 야 이거 야 이렇게 큰 차가 왜 앞이 스트럿이지? 와 이거 앞이 스트럿은 맞는데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쪽에서 스트럿은 맞아요. 스트럿은 맞는데 로우함은 아우디의 그것이에요. 또 야 이거 현대가 아 기아가 많이 참고하는구나. 그러니까 더블 조인트 스트럿이라 불러서 BMW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쓰고 뭐 아우디도 이거 아우디는 앞에 스트럿 잘 안 쓰잖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밑에 로우함을 이분할한 스트럿 방식인데 정확히 말하면 맥퍼슨 스트럿이죠. 왜냐면 맥퍼슨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이민재의 삼축 이론이듯이 맥퍼슨 스트럿이야 거기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벤츠나 BMW는 텐션 스트럿을 앞쪽으로 놓고 로우함을 이렇게 차를 가로지르게 만드는데 이거는 아우디처럼 로우함을 뒤로 그러니까 텐션 스트럿을 뒤로 보냈어요. 밑에 하부 쪽은 아우디를 본땄죠. 그리고 위쪽 스트럿은 누구나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본땄다고 하기 힘들어요.
아, 그 타이어 보니까 여기 보자. 잠깐만. 우리가 올 시즌 타이어라 그러면은 사계절을 타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야, 나 어젠가 할 말이 있어. 나 어젠가 쇼츠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나와 가지고 이 올 시즌 타이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주는데 좀 엉터리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올 시즌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사계절을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요 얇은 줄 있죠? 이런 줄들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거 된 거. 요거는 누가 봐도 겨울을 노리는 거지. 응? 이게 겨울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렇게 했을 거를 지금 겨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찌끄찌까. 왜 윈터 타이어 스노 타이어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거 이 피렐리나 미쉐린 올 시즌 타이어들이 이렇게 홈이 촘촘해서 사계절도 좋지만은 고속 주행도 써먹 못지않게 좋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타이어를 우리가 극한의 한계 상황까지 써보기 전까지 이 타이어를 논할 수 없죠. 고속도로에서 당신이 이 타이어를 가지고 200km/h 달리든 300km/h 달리든 한계 상황 근처도 안 갔어요. 실제 한계 상황은 우리가 코너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예, 올 시즌은 서머 대비 코너링에서 한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건 어떤 올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트랙에서 기록은 올 시즌이냐 아니면 서머냐. 서머 중에서도 솔포지 같은 경우는 서머 중에서도 뭐 서머 오브 서머야. 그지? 그런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이어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이 컴파운드 특성까지는 알 수 없지만 패턴만 봐도 이미 이 타이어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대신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지. 비가 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비가 오면은 이렇게 잔홈이 많은 타이어들이 훨씬 유리해요. 이거 지금 주행 얼마나 한 거예요? 사가지고? 제가 지금 한 18,000km 탔는데 중간에 스노 타이어를 한번 꼈어요. 아, 그렇죠. 너무 안 따라가지고 내가 지금. 네. 그럼 실제 요 타이어로 주행한 거리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한 10,0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0km 정도? 20,000km면 다 닳겠네. 네, 굉장히 마모가 빠른 편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 타이어를 봐서 뒤도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요. 야, 이게 그러고 보니까 전장이 5m가 넘던데? 네, 5m 10. 5m 10? 네, 그러니까 5,010. 네, 5,010.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왜? 예전에는 긴 세단들을 5m를 넘냐 안 넘냐 가지고 따지는데 이제 얘는 아주 굉장한 럭셔리카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왜냐면 5m가 넘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뒤쪽도 똑같이 타이어는 똑같은 스퀘어 세팅이에요. 여기 다르구나. 이제 요즘 현대기아는 전기차 고성능 차 만들어도 지금 타이어를 스퀘어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5N도 그렇잖아. 빌어먹을 독일제 전기차들은 뒤를 자꾸 넓은 걸 낀단 말이지. 물론 이게 길에서는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거 다 생각이 있어. 독일 사람들은 전기차라는 게 저희 그 자동차 회전 3축 이론에 의하면 사실은 내연기관에서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제일 무거운 구성요소였는데 사실 전기차에서는 모터보다도 배터리가 제일 무거운 구성요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는 필연적으로 차 바닥에 들어있거든. 차 중앙부에 무거운 게 모여있기 때문에 차가 요 모멘트가 작아서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거를 걱정해서 뒤에다가 더 넓은 타이어를 끼웠어. 근데 현대기아는 그러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나은 세팅이라고 생각하거든. 예. 자, 이제는 이 세팅만큼은 지금 한국 사람들의 한국 차의 세팅이 독일 차보다 월등히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해. 자, 한국차 개발자는 한국차 운전수의 실력을 믿었거나 또는 일렉트로닉 ESP의 성능을 믿었겠죠. 네, ESP를 믿었어 내가. 저는 아예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예 그 운전 실력은 생각 안 한 거고 예. 타이어 교환의 그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일치시킨 거 같아요. 아, 앞뒤가 다르면 네. 타이어 교환하러 가서 뭐 타이어 위치도 교환도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제가 좀 모자라요 항상. 예. 아, 그거 모자란 거보다는 마음의 내유주를 생각했다 그지? 막 공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애초에 그런 위험한 주행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위험한 건데? 그러면 진짜 이거 위험할 수 있어. 아,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앞뒤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코너링이 역동적이거든. 근데 그 역동적인 코너링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역동적인 코너링을 느끼는 순간 뭐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요소가 많다는 얘기지 지금. 뒤에는 디스크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벤틀 타입이에요. 그것만 봐도 뒤도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도 열 용량을 제법 키워놨어요. 테어 볼까요? 앞뒤가 아니야. 근데 위치 교환을 했을 수도 있지. 맞지. 이게 앞 타이어다. 이게 덜 달았어. 이게 전에 앞 타이어예요. 네, 맞아요. 저게 더 많이 달았어요. 그러면 진짜로 뒷 타이어는 2만 킬로도 못 쓰는 타이어라는 얘기다. 위치 교환 안 해주면. 네,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8,000, 9,000 타고 앞뒤 한번 바꿔줘야 2만 조금 넘길 수 있겠어요. 네.
뒷서스펜션을 봅시다. 오? 아, 근데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 안 했는데 아까 밑에 왜 로함이 이분화됐다 그랬잖아. 알루미늄이에요. 서프레임을 보고 올까? 잠깐만 앞에를 안 보고 왔어. 네. 서프레임은 철이에요. 서프레임이 또 이렇게 H자로 돼가지고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충돌해도 안전할 수 있지. 어, 이게 바닥이 완전히 그 판으로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 중간을 볼 수도 없고. 뒤쪽은 멀티링크인데 이게 현대차에서는 전륜구동, 우리 전륜구동 베이스 사륜구동차에 쓰던 방식이랑은 달라요. 훨씬 더 메르세데스 벤츠의 멀티링크에 가까워진.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 후륜구동차들도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한 서스펜션 방식을 쓰고 있어요. 뒤도 잠깐만,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게, 아 근데 기아 이제 이제는 그런 것 같아. 기아차가 언젠가부터 현대차보다 더 외관 디자인이 멋지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지금 테일램프도 굉장히 멋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멋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차들 있잖아요. 어떤 차들 보면은 쓸데없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차들 있잖아요. 근데 복잡하면 뭐해? 볼품이 없는 걸. 이거는 지금 간략하면서도 깔끔해요. 아, 그 왜 깔끔한지 알겠다. 이게 현대 세스톱을 여기 이렇게 일자로 붙였을 텐데 지금 안 붙였잖아. 이게 마음에 드네 지금. 어, 그럼 뒤에도 이제는 뭐 방향 지시등부터 후진등이 전부 다 LED가 됐어요. 네, 전부. 어, 그렇지. 전기차니까 전기 아껴야 되는 게 맞지. 네. 내연기관차는 발전기가 전기를 막 남아돌게 만들기 때문에 막 써도 되지만은 전기차는 아니잖아. 이제 아껴 써야 되니까. 네, 그렇네요. 어릴 때 그럼 전기차는 어릴 때 그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들 옛날 멋이가 네. 전기세 나간다 빨리 불 꺼라 밤에 불 끄고 자라 그랬대. 우리 집에 인간들이 불 키우 자더라. 나는 불을 키우면 못 잘 것 같은데 불을 키우 자라는 게 트렁크 어떻게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트렁크가 되게 높네. 네 이게 배터리가 바닥에 있고 네. 모터가 있다 보니까 바닥이 높아. 여기에 구동계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좀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싸매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어 근데 뒤쪽도 제일 핵심적인 로함은 또 알루미늄이야. 그러니까 너클도 알루미늄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뭐 진화하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야. 기아차도 점점 알루미늄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현대 기아차는 로함 알루미늄까지는 로함하고 너클까지는 알루미늄 왔는데 올 알루미늄화까지는 그냥 생각해보면 이 차 무게 생각해보면 그거 필요 없겠다. 그치? 생각해보면 그거 한다고 얼마 주겠어? 2.5톤인데. 뒷범퍼는 조금 의외인 게 여기는 검정 유광인데 여기가 회색 유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오히려 여기가 검정이 되고 나는 여기가 회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멋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기능만 보면 여기가 끊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퍼 끊기는 거 아주 싫어해요. 이태리나 가야지 범퍼 막들이 막는 거예요 서로.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부인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 길에서는 지나가는 거는 봤는데 네, 자세히는 처음 보신 거죠? 예, 지금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근데 EV9 처음 지나가는 거 언제 봤냐면은 작년 여름쯤인가? 이거 언제 데뷔했죠? 작년 여름쯤 맞죠? 네. 작년 여름쯤인가 이거 데뷔한 이거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이 있어가지고 인제 스피디움을 여기서 가고 있는데 네. 7번국도를 타라서 이렇게 속초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차들 다섯 대가 아마 그 시승단인 것 같아. 아... 줄을 지어가지고 국도를 쫙 달려가더라고요. 네. 나도 같은 방향으로 막 가는데 어 사람들이 세게 가는 거야. 따라가봤지. 내가 처음 보는 차니까. 근데 그때 봤어요 나는 그때 차. 근데 이게 그날 보니까 뭐 120km 이런 거는 일도 아니더라고. 막 슉슉 막 가더라고. 근데 이 도어는 잠깐 이 지금 나왔다 들었다는 거잖아 이거. 네. 그럼 이거 내가 운행 중에 안 나올 거잖아. 주행 시작하면 딱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래 그거 있잖아 왜 전기차 타고 가다가 내가 꽝 벗고 기절을 했어. 네. 밖에서 딱 왔어 구조해 주러. 네. 이 손잡이가 안 열려가지고 구조를 못했던 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있었잖아 그런 일이. 봤어요. 이거 좀 왜냐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공기저항 때문에. 이거라도 줄이겠다고. 내가 한심해서 하는 얘기 알지? 이 공기저항을 줄이면 몇 킬로를 더 간다고 지금. 야 이 사람들 이게 그렇게 그러면 이걸 없애. 이걸 없애라고 이걸 없애고 왜 카메라를 다 뒤에다 숨겨가지고 여기다 숨겨가지고 가상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화면으로. 그걸 없애는 옵션도 있어요. 저. 이게 이걸 없애면 이게 아예 없어져요? 아니면 여기가 조금해져요? 얇은 게 생겨요. 얇은. 그러니까. 내 말이 이거 아예 없애라는 얘기지. 네. 그럴 거죠. 야, 그 컨셉은 내가 된 거야. 나중에 나와도. 이거는 문손잡이는 좀 사고 시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우리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네. 거는 이제 충돌이 네. 되면 튀어나온다. 네. 안 튀어나온다며. 이렇게는 얘기하고 예, 예. 있는데 뭐 안 튀어나온 차들도 있더라고요. 에어백이 안 터지는 것처럼. 아 그치. 전기적인 문제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은 원가 절감에 되게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원가 절감을 안 하지? 이거 원가 더 들 거야 나왔다 들 갔다 하게 돼. 이거 언젠가 고장도 날 수 있거든 생각해보면은. 네.
그러면은 이거 고장 나면은 내가 내 차를 못 타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잠깐 이거 지금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아, 차 안에 타서 그래서, 문 잠그면 들어가. 아니 지금 빼고 문을 걸면. 아 그럼 시동 끄고. 아 시동 끄시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 문 잠금 버튼 여기 뒤에 있습니다. 아니 뭔 버튼이 이렇게도 많아? 버튼이 많죠. 봐봐요. 근데 열쇠는 멋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어요. 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못 열어주네. 이러고만 있겠네 사람들이. 근데 뭐 이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건 포르쉐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난 그런 거라고, 난 이런 건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 세상이 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어느 누가 병신 짓을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말려야 되는데 그걸 여러 사람이 보면서 와 멋있다 막 이래주면서 그 옆 좀 있다 뭐 그 옆에서 누가 또 따라해 그거를. 그러면 처음에 한 사람 할 때는 아 병신 야 멋있다 이러다가 두 사람 세 사람 따라하면은 이제 와 이거 진짜 멋있는 게 돼버려. 이게 지금 그 꼴이야. 저는 이게 사회성의 문제인데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실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을 쫙 불러놓고 무슨 실험 하는지 안 알려주고 문제를 내요. 근데 너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짠 거야. 답이 누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와도 답이 1번이거든? 근데 전부 다 뜬금없이 5번요 딱 이래. 쭉 해다가 자기 순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정답이 뭡니까? 그러면 딱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5번요 자기도 그래. 자, 내가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서 사람은 난 알죠. 나가서 사람은 거기서 1번요 얘네들 바본가 봐요 이러거든. 그러면 뭐가 된다? 왕따가 된다. 나는 왕따가 될지언정 덩달이는 되고 싶지 않아. 여는 건 스위치가 밑에 있네요. 난 하나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얼마짜리라 그랬죠? 8,800만 원. 자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가 있어요? 뭐 제일 저렴한 거는 네. 이게 보조금이 달려 있어가지고 실구매가로 얘기를 너무 애매하지 그지? 네, 실구매가로 얘기를 드리면 그렇죠 실구매가로 합시다. 네, 뭐 한 7천... 보조 잠깐만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려워요. 아, 그래서 어렵구나. 네. 그러면 자 그 보조금 빼고 네. 보조금 빼고 그냥 차량 가격으로 7천 한 500부터 7,500부터 네, 한 9천까지 있다고 9천까지 네. 그 다음에 보조금 범위는 지자체마다 얼마에서 얼마 정도? 뭐 한 300에서부터 네. 한 500까지 뭐 이 정도 보조금을 그거밖에 못 받아? 네. 야, 그러면 아무래도 내 차 내 돈 8천만 원 나가야 되네. 그렇죠. 8천만 원 나가야 돼. 굉장히 비싼데. 아니 난 보조금을 한 절반은 주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보조금이 네. 이제 전기차는 보통 1천만 원이 나오는데 네. 이 비싼 차들은 네. 절반밖에 안 줘요. 아, 1천만 원의 절반밖에 안 준다고. 네. 그렇지. 비싼 차 사는 사람한테까지 네, 굳이 해줄 이유는 없는 거지. 야, 놀라운 거는 여기 또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패브릭을 살짝 썼어.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여기 안에 동물 가죽이 네. 하나도 안 쓰여졌어요. 그러면요? 재활용 소재 전부 다. 아,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아주 선진적인 기업인 척하면서 원가를 아껴보겠다는 얘기지 이거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물 가죽을 쓴다는 거는 남의 생명을 빼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T형이잖아, 그지? ISTJ니까 T형인데 죽은 동물의 가죽을 재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 재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난 당신들이 아무리 저기 이걸 써도 나는 진짜 가죽을 쓸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난 나 자신을 알아요.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소재의 혁신을 이루고 네, 뭐 폐플라스틱, 예. 옥수수 기름 뭐 이런 거 이용하는 것들. 폐플라스틱? 예. 옥수수 기름? 예. 옥수수 기름은 또 뭐야? 어디다 쓴 거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시트에 옥수수 기름을 썼다 그러더라고. 아 이거 아마 만드는 과정에서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쓰레기 더미 안에 앉아 있는 거구나 지금 이게. 그렇게밖에 내 생각. 아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인조 가죽이라는 걸 천명했다는 얘기죠. 먼저 예. 그런 거 치고는 괜찮죠. 인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요즘 하기야 뭐 인조품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어려서 우리 나 같은 옛날 세대는 근데 인조 이러면은 사실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진 건 맞거든. 우리는 뭐든지 오리지널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이제 아까 앞에서 가죽 얘기는 웃자고 한 거고 이거 진짜 대단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건 해봐야지. 내구성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느낌은. 좋아요. 예. 어우, 야, 이거 차가 크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어디서 보던 느낌? 야, 911 느낌 나지 않아? 이건 지금? 여기 포르쉐 911 느낌이 살짝 나고. 이 우드도 옵션이에요? 그거는 이제 실내 시트 색깔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아, 달라져요. 예. 자꾸 이 우드 가지고 태클 건단 말이에요. 우리 구독자들이 댓글로. 와, 봐라. 우드가 더 멋있다. 아니면 우드가 멋이 없다. 하는데. 야, 지금 보니까 우드 멋있네, 뭐. 무광 우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 유광 우드까지는 못하지. 요즘은 유광을 하려면 이 위에 클리어층을 두껍게 입혀야 되는데 그게 인건비가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아무 느낌만 나게 하는 거지. 이런 스위치류들은 뭐 특별히 멋을 내지는 않았는데 사용상의 불편함은 없어요. 아니, 잠깐만. 왜 기아차에 또 메리디안에 들어가?
지금 기아차는 전부 다 메리디안 스피드. 크렐 버렸어요 이제? 크렐 들어간 차도 있는데. 야, 크렐이 잠깐만. 그러면 크렐이 메리디안보다 아래지 여기서는. 맞아요. 이거 말이 되는데 이게 뭔? 아 물론 메리디안도 영국을 대표하는 하이파이 오디오 회사는 맞았는데 사실 메리디안은 거창한 오디오보다는 이렇게 앰프만 놓고 예를 들어 원래 메리디안은 액티브 라우드 스피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피커 안에 앰프가 포함된 스피커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메리디안은 그 이후에 뭐 앰프리파이어나 이런 게 CD 플레이어도 많이 만들었구나. 근데 이 메리디안이 어떤 거창하고 막 큰 앰프가 아니라 항상 실용적이고 자그마한 앰프를 만들던 회사인데 그 앰프에 진심을 다한 크렐보다 더 상위 버전이라니? 하긴 뭐 단 다고스티노가 이제는 크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팔아먹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단 다고스티노면은 도끼를 가져와서 다 때려 빠시고 싶을 거야 이 기아차를. 그 정도예요. 어? 어 여기가 여기는 거의 뭐 카니발 옛날 카니발 느낌 나는데 여기? 이거를 세울 수는 없어요? 네 움직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옛날 카니발은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움직여서 우리가 막 고속도로 가다가 안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순전히 바꾸고 막 그랬거든? 여기는 꼬마들이 생긴 거는 아 요, 이것도 그냥 고정돼 있는 거예요? 네. 어 사물함은 꽤 크다. 어 근데 시트가 단단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죽으로 치면은 이태리 가죽 차 이태리 차의 가죽 느낌이거든? 그러면서도 허리 있는 데는 또 너무 뺑뺑한 가죽을 쓰면 쿠션을 뺑뺑해서 허리가 뜨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차는 큰데 스티어링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네. 요즘 추세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런 부분이 독일 차들이 한번 했잖아. 왜 검은색인데 왜 약간 이렇게 약간 쿠션 있는 도장 했다가 그거 다 까지고 막 끈적끈적 해가지고 낭패왔거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예 그냥 안 까지고 응? 안 끈적해지는 도료로 칠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맞아요. 아 그리고 이 스위치도 지금 다 물리적인 버튼이네요. 네. 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거 빌어먹을 그 메르세스 벤츠는 이거 다 터치를 해놔가지고 운전하면서 계속 뭐가 바뀌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이라도 메르세스 벤츠는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뭐 해보고 자기가 뭐 이상한 뻘짓 했으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지. 뒷좌석은 차가 이렇게 뭐 전장이 5m가 넘는데 뒷좌석은 보나마나 뭐 엄청 넓겠지. 어 잠깐만 이거는 몇 인승이에요? 이거 6인승입니다. 이게 6인승이라고? 네. 그러면 하나 이 뒤에 2인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 와 여기도 편해. 그러면은 이 뒤에 사람은 어떻게 원래 들어가는 거지? 아 요 의자를 접어서 들어가도 되고요. 예. 접어서 아예 예. 여기 누르면 어떻게 접어? 아 저 여기 안 아야. 아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아하.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통로로 들어가도 이거는 요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잠깐 이게 6인승이 있고 뭐 7인승이 있다 그러지 않았나? 네 7인승은 거기 의자가 벤치 시트. 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벤치 시트가 다 당겨져야 돼? 네 다 당겨져. 6대4로 남아가지고. 아 뒤를? 네 듣게요. 예, 아 전동으로 돼요 이게 또? 아니 전기차 무게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무게 줄일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이 사람들? 여기서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잠깐만 앉아볼게요. 이걸 뒤로 하고 해봐야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타려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 등받이 조절 의자를 안 움직이고 등받이만 되는 거죠? 네 등받이만 돼요. 뭐 충분히 어른도 성인인 나도 탈만하니까 애들은 충분히 탈만하고 내리고 타는 것만 네 그것만 이제 여기 뒤에서 그렇죠?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내려주고 네 먼저 내려주고 아, 그래서 뒤에가 트렁크가 높았구나 네. 의자가 접혀 있었으니까 네. 이 의자를 뗄 수는 없는 건가요? 아 떼면은 법에 걸리는 건가? 그렇죠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은 실제로 차는 지금 5m가 넘는데 큰 스피커를 실을 수가 없어 그 나한테는 효용성이 떨어지잖아. 나는 SUV를 스피커 나르는 차라고 나는 규정을 짓고 있거든. 아. 집에서 쓰는 스피커예요. 지금 높아가지고 스피커를 시키기가 굉장히 난해한 상태예요. 천장은 선루프가 뒤에 돼 있는데? 네. 이것도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차양만 되는 거예요? 여기 공중 야 이거 신경 많이 썼다. 그래 이거는 이게 출고가 얼마짜리라 했죠 아까? 8,800만 원. 8,800. 그러면 보조금 500만 원 받으면 8,300. 네. 그리고 요 시트는 회전되는 시트예요. 아 뒤 돌아서. 예. 네. 뒷사람하고 대화할 때. 뭐 대화하거나 아니면 트렁크 열어놓고 네. 뭐 차박. 그렇지. 그때만 써야지. 네. 주행할 때 쓰면 멀미 쏠려가지고. 아 주행할 때 네. 이제 쓰려고 보니까 돌리는 네. 순간 에어백이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면 안 되는 거. 그렇지 하지 마. 네. 그렇죠. 아 잘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하지 말으라는 얘기 하려고 했거든. 네. 아 그렇지. 충돌하면은 보호를 못 해주니까 시트가. 네. 그렇죠. 에어백이 반대 터지겠구나. 네. 아 세심하게 만들었네. 여기 봐봐. 여기 머리 부분 팠다? 신경을 진짜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본인 차죠? 네. 이 차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렇죠.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을 많이 받았는데. 아, 잠깐만. 무슨 상을 받았어?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또 내가 상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평가가 안 좋은데. 상은 이제 프라이즈.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밥상이 아니야. 예. 밥상 하면 어딜로 없는 생각밖에 안 나거든. 상 프라이즈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상에 대한 또 나의 견해는 뭐 어떤가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상 받아보잖아, 그죠? 나는 이런 상 있지. 학력우수상. 딱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순으로 딱 주는 상. 이거는 상이 맞아. 근데 그거 말고 뭐 있냐면 뭐 착한 어린이상, 뭐 모범 어린이상 뭐 이런 거 있고 이거는 상이 아니야. 그지? 왜 뭐야 그거는? 엄마가 얼마나 학교에 자주 왔냐에 관계된 상이잖아, 그지? 그런 상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상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동차 레이스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거 이외에는 아니야. 레이스 1등으로 들어와도 그것도 약간 뭐가 있어, 그지? 그것도 약간 뭐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런 거 있잖아. 왜 무슨 미국의 무슨 기관에서 준다 이런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 상이라는 게 다 짜고 치는 고수도 이런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상이라는 누가 뭐 어느 집 누가 상 받았대 이런 얘기하면 나는 사실 그거 별로 인정 안 해요. 상은 그냥 오로지 순수한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외부 요인이 개입하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상, 이게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차가. 네. 무슨 상인지 모르지만 근데 거봐 상을 많이 받았는데 뭐 받으면 뭐해 안 팔리는 걸. 네, 맞아요. 이게 미치도록 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 아, 안 팔려가지고 네. 재고가 많이 쌓여서 할인을 아, 계속 만들었는데. 네, 할인은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다 네. 팔렸어. 재고가 다 팔려갖고. 자, 얼마 할인을 했더니 다 팔렸지? 거의 한 20%씩 할인을 했어요. 20%? 네. 잠깐만. 8천만 원에 20%면은 한 1,500만 원, 네, 2천만 원 빼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 정도씩.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이 한 2천만 원씩 할인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야, 2천만 원이면 코너 한 대씩 빼준 거 아니야? 지금 네. 어지간한? 아, 그랬더니 아, 역시 가격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났죠. 차가 잘 안 팔릴 때는 성능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값을 낮추면 되는 거죠. 네. 우리 하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값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아, 그랬더니 지금 다 팔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니면 해외까지? 국내에서요. 국내에서? 네. 6,300만 원짜리네. 6,300만 원이라고 놓고 보니까 굉장히 갖고 싶어지기 시작을 했어. 8,300만 원일 때는 이만큼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팔리는 거지. 네, 맞아요. 아, 근데 괜찮네요, 그 정도면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차라 그러지만 요즘 전기요금이 좀 올라갔잖아. 네. 이거 지금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타는데 전기요금 얼마 나와요? 아, 제가 만 킬로 타고 예. 충전비를 계산해 봤거든요. 네. 한 56만 원 정도 썼어요. 만 킬로에 56만 네. 원? 안 먹네. 그죠? 예. 네. 네. 이 정도 크기의 차를 안 먹네. 네. 아, 모하비 생각해봐. 아, 그쵸, 모하비 개솔린 한번 생각해봐. 그지? 네. 56만 원이라 그래봐요. 자, 다섯 번 주유밖에 안 돼요. 네. 어, 그럼 이거 또 살만해진다. 갑자기 또 살만해져요. 자동차세도. 자동차세 얼마? 12만 원. 이건 반대세. 그죠? 왜냐하면 불공평하죠. 많이 불공평하죠. 네. 얘도 12만 원이고 우리 집에 있는 스마트 EV 제트도 12만 원이야. 네. 말이 돼요. 그럼 나는 스마트 EV 제트를 또 오한마를 갖다가 또 부실 때가 됐어. 왜냐면 이거랑 같은 세금을 내고 앉아있으니 내가 미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좀 잘못됐죠. 개편돼야 돼. 그러니까 세제는 출력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전기차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그치, 무게도 안 되겠고 무게는 어차피 무거우니까 그지? 그냥 그치 출력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냥 출고가 따라가면 안 되나요? 출고가를 따라가면은 잠깐만. 그렇지 뭐 비싸면은 무조건 출력이 세지나? 아니면 비싼데 막 그렇지 출고가 내지는 출력 뭐 둘둘 뭐 반반해서 뭐 하든지 하면은 그게 적당할 것 같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타는 분들은 손해 보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세라는 게 우리 도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용도 있는 건데 분담 비용이 있는 건데 이게 뭐 도로를 덜 점유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환경을 뭐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지금 자동차세가 낮은 건데 어 그거는 운행하는 단계에서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맞는 이야기긴 한데 폐차할 때는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폐배터리 문제로. 그러고 보면 이 폐배터리를 나중에 재활용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알루미늄 맞아. 알루미늄 맞아. 이쯤 살펴보고 한번 EV9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못 하겠어요. 스타트 시동 못 거는 거 한번 찍어주세요. 내가 탔거든? 딱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기어는 찾았어요. 겨우. 자, 내가 타이카는 기어도 못 찾았잖아. 기어는 찾았는데 내가 보통 여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야 이걸 저도 못 가져가겠다. 큰일 났다. 응? 응? 아니야 진짜로 모르겠어요. 알려줘요. 이건가? 그거 지문 인식입니다.
내지문이 등록이 안 돼 있네. 네. 저기 EV9을 훔치려면은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거구나. 손가락 자르면 키 없어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 실리콘으로 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뭐 그렇게 하면 예, 네, 가능하겠죠. 네, 무슨 영화에 나오지 않나 그런 거? 야, 이거 뭐 야! 아! 아, 얘 진짜 처음 알았어. 아, 나 이거는 가봅시다 이제. 네. 계기판은 뭐 치운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요건 필름 씌워놔서. 맞죠? 무광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반짝반짝 한 거예요? 네, 그렇지. 근데 이거 살짝 무광 톤이 돼가지고 더 좋은데? 오,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거리가 553km로 찍혀요. 그럼 이거 한 번 충전에 이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와, 괜찮네. 그럼 이거 잠깐만, 서울 강릉 왕복 되네? 아, 요즘 같은 날씨는 돼요. 근데 이제 아, 겨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요즘 날씨도 잘 다니면 되지 않을까? 살살. 겨울에요? 아, 겨울도 살살. 어. 아, 가는 거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이차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아, 히터를 써야 되잖아요. 히터 쓰면 진짜 빨리 딸거든요. 아, 히터 안 쓰면 갈 수 있어요? 히터를 끄고 가면은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히터를 안 써도 배터리 용량도 떨어지는구나, 겨울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효율이 떨어져서. 네. 전기를, 그러니까 히터가 먹는 만큼이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자체도 약간 효율이 떨어지니까. 네, 효율 떨어지고. 회생량은 이걸로 정하는 거죠? 네. 회생을 지금 세게 걸어놨는데? 지금 3단계고 저 평상시에 예.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다녀가지고. 아... 이게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이거든요. 지금 떼면 자, 멈춰요. 이게... 아, 요거 회생량을 내가 바꾼 거 어떻게 해야지? 여기 레벨 3. 아, 레벨이 거. 아, 레벨 2. 레벨 1. 레벨 2 정도. 레벨 3는 좀 세다. 네. 레벨 2부터는 브레이크 네. 불이 켜져요. 그리고 레벨 3는? 3도 당연히 켜지고. 1은 안 켜져요. 레벨 1은 뭐가, 아, 그러니까 회생될 때? 네. 그렇지. 그렇지. 제동이 심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감속이 되고 있다는 걸 어쨌거나 브레이크를 밟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속 중이라는 걸 뒤차에 알려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아, 지금 딱 살짝 살인구동에서도, 아, 처음에 잠깐 살인구동이네.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미끄러워 놓으면 가기 전에는 전류는 출발할 때 정말, 정말 잠깐 쓰네요. 네. 근데 요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은 에코. 네. 에코 모드고, 이게 컴포트냐, 아니면 스포츠냐. 네. 스포츠 하면 조금 더 살인을 더 많이 쓰나요? 거의 다 사륜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스노우 모드도 있고, 어드 모드도 있고, 샌드 모드도 있고. 아, 샌드도, 그렇지. 네. 사륜구동이니까. 네, 사륜이고. 레인지로버가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롤스로이스인데, 왜냐면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들은 엔진 소리 나는 거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떤 롤스로이스보다 더 롤스로이스다운 거 아니야? 네, 그쵸. 자, 그 이름도 어려워. 롤스로이스를. 예? 롤스란 사람하고 로이스란 사람 합쳐가지고 롤스로이스 아니야. 그 우리로 치면 뭐 차 이름이 민재병우야. 어, 근데 힘이 세서, 이게 사실은 전기차가 힘이 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연기가 나는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토크가 아이들링 근처에서는 토크가 낮잖아요. 네. 그러다가 조금 타면서 토크가 올라가는 편인데 전기 모터는 처음부터 토크가 나오니까 네. 굉장히 힘있게 느껴져가지고 차 무게감이 안 느껴져요. 네, 맞아요. 이거 내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소리 없이 가가지고. 아... 진짜 그거잖아. 이게 왜 고급차들이 바라던 이상향이 여기에 있네. 너무 조용하죠. 네, 소리 없이 사 가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 어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제일 좋다는 사람들이 지금 속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이런 거를 추구하던 사람한테는 세단, 그러니까 럭셔리 세단은 이 이상이 없잖아요. 네. 아, 공조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공조기는 터치. 예, 여기는 잘하다가 여기 또 갑자기 터치를 네, 갔어요.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 그래도 많이 불편해.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이 가려가지고 더 불편해요. 예, 네, 맞아요. 예, 완전히 가렸거든? 좌우 분리는 맞는데 그러면 조수석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자기 거 맞춰야 되잖아요. 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돼요? 네, 아. 또 간단한 건 여기. 아, 여기도 있구나. 됐네 그러면은. 맞네요. 보는 것만 여기서 보면 되겠네. 오디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디오, 예, 메리디안. 예. 메리디안이 사실은 노래 듣기 전에 얘기할게요. 메리디안 오디오, 이거는 되게 오래된 회사거든. 이것도 나름대로는. 그 정확한 명칭이 내가 알기로, 그치, 부스로이트 메리디안이거든. 근데 이게 예전에 그 CD가 우리가 처음 나왔잖아. 근데 그때는 처음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필립스 칩이라 그래가지고 그 저항 레더를 이용한 TDA1541인가? 그 칩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DA 컨버터에. 근데 갑자기 메리디안이, 아,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면 1비트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델타 시그마 방식 칩을 거의 뭐 선구적으로 사용했던 회사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외에 휴대폰에 들어있는 DA 컨버터는 다 델타 시그마예요 이제는. 예, 근데 그걸 되게 선구적으로 한 회사고. 어 그리고 맥라렌 기본으로 듀오가 메리디안이야.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사실 이 차의 예. 스피커는 저는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이 노래 좋은데 왜? 예, 하계장차 좋은데. 어 이것도 좋네, 다 좋네. 야 이거 이 사람 실전 나이대가 몇 37살입니다. 근데 왜 노래는 우리 나이대지 또? 어 이거 다 우리 나이대야. 잠깐 볼륨을 어떻게 올려요? 이걸로 돌려. 아 이걸로? 아 이거 어려워. 이 노래 집에서 자주 듣는 노래거든요. 근데 일단 첫째, 기존의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는 맞는데 아직도 약간 그 푸석임이 있어. 매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이 노래 내가 집에서 들을 때는 그냥 낮은 서브 저음이 있거든? 네. 여기 지금 그게 없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는 맞아요. 크레일보다는 훨씬 좋은데 뭐. 아 그래요? 아 여기 크레일보다. 아 그 크레일 말고. 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크레일은 원래 앰프 회사예요. 아. 원래는 파워 앰프 회사로 시작해서 프리앰프도 네. 만들고 나중에는 CD 플레이어하고 DA 컨버터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크레일이 한 번인가 스피커를 한번 만든 적 있어. 네. 네, 폭삭 망했지. 아. 네, 왜냐면 앰프 전문회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기아에서는 스피커에 크레일이 붙어있으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고. 메리디안은 앰프, CD 플레이어, 스피커 다 만드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만들던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차에 있는 오디오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맞죠 이거는. 질문 하나 있어요. 저기 네. 기아 자동차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채널 주인이잖아. 유튜브 채널. 우리 예전에도 한번 출연했죠. 우리 니로, 네, 니로 전기차. 전기차로 우리가 인제 스튜디움 갔을 때 출연하셨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채널에 출연했는데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붙어가는 형국이야. 그때 니로 전기차 촬영할 때는 네. 제가 붙어가는 형국.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성장세가 우리의 두 배란 얘기 아니야, 그렇지? 네, 성장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접자. 아 우리 지난 K5 영상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트렁크에 네. 가짜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자석도 없는 스피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예. 아, 그래요지. 그렇죠? 예. 그럼 그 차는 옵션이 없는. 아니 옵션이 없어도 내 말은 그냥 철판을 막아놓으면 될 것을 네. 자석만 빠진 스피커를 달아놨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나 이랬어. 그리고 그 차는 크레일 옵션이 들어간 차였거든요. 들어간 차였어요? 네. 그게 크레일 방식의 스피커 만드는 방식인가? 자석 떼고? 뭔지 궁금해서. 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아니, 비어있는 겉만 스피커인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네. 스피커 모양은 뚫려 있는데 안에 네. 스피커 없는 거. 아니, 스피커는. 네, 진동판까지는 달려 있었어요. 아, 그러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원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보이스 코일까지 달렸는데 자석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전기가 연결이 없었어요, 거기. 예. 아, 진짜 이상하네, 그러면. 희한하죠? 네. 제조상의 문제인 건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아니면 나는 생각해. 예, 그때도 얘기했지만 공가 루퍼라 그래가지고 드론콘을 다는 데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드론콘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공기 댐퍼 역할을 하라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그 조립할 때 조립 안 한 게 아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스피커가 완제품으로 올 텐데? 근데 아까부터 저기 뒤에서 잡새가 좀 나는 건 이거 뭐죠? 어떤 잡소리 나죠? 그 큰 턱을 칠 때도 찌걱찌걱 나고 찌걱찌걱 소리. 예, 찌걱도 나고 큰 턱을 칠 때도 덜컹도 나요 지금.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요. 내가 많이 예민하구나. 찌걱 소리는 여기 쉬프트 때문에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다가 타니까 날 수 있어. 네. 그리고 여기 접혀 있어갖고. 옛날에 카니발인가 그랬어. 사람 안 타면 소리 나는데 사람 타면 또 안 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 시트가 좀 헐렁해요. 그렇죠. 네. 참 무게가 있다 보니까 스프링하고 댐퍼를 굉장히 지금 사실은 조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턱을 자그마한 충격을 만나면은 굉장히 뭐랄까 딱딱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부싱이 약해. 부싱이 네. 살짝 덜덜거려. 아, 이게 참 이상하죠? 그 기아의 싼 차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꼭 현대 기아의 고급 차에 가면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지. 이게 이제 요게 다른 거거든. 이게 네. 메르세스 벤츠나 독일제 SUV들을 타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네. 놀랍네요. 이게 또 나는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니까. 그리고 큰 충격에 좀 출렁거리고 뒤쪽이. 네. 차가 무거워서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까지 안 할 정도로 댐퍼를 조이면은 잔진동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리고 이게 타이어가 아까 폭이 2.8호였나요? 네, 2.8호요. 이 타이어 넓은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렇게 가다가 맨홀 뚜껑이나 이런 거 노면이 좀 환경이 바뀌면 차가 옆으로 사삭 사삭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뭐 넓은 타이어 끼운 차들 다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난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요? 네. 나는 그래서 이게 같은 차종에서 최하 타이어 옵션을 오르잖아 항상. 제일 좁고 작은 네. 걸로. 그러면 이 현상이 줄어들거든요. 이 차는 지금 최고 사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항상 이게 큰 휠 타이어를 끼면 이러거든요. 야 이거 가속은 이게 맥날린이 저리 가라다야. 이거 봐. 야, 이거 너무 잘 나가요 차 진짜. 이게 잘 나가는 차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무조건 된다. 근데 나는 무서울 정도로 지금 잘 나가 이게. 이코노미 모드로 가니까 네. 거의 흐린으로 다니네. 그죠, 그래서 뒷타임 뒷바퀴가 빨리 다는 게 맞네요. 네. 이거 타기 전에 저번에 뭐 타다가 막 EV6 전기차. EV6. 야, 그 사이 EV6도 있었어? 네. 근데 그거 타다 이거 타니까 본인 생각에는 어때요? EV6가 더 난 거. 아니 차가 커서 넓고 이건 좋은데 예. 너무 둔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주차도 힘들고. 아, 주차는 정말 힘드네. EV6가 진짜 가볍고 좋거든요. 운전하기. 그렇죠. EV6 모양도 멋있던데? 네, 멋있어요. 진짜 날렵하고. 그렇죠. 네.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 네. 그게 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기 근데 차를 일선에서 팔아보면 이거 어떤 분들이 많이 사던가요? 이거는 이제 가족이 좀 많으신 분들. 카니발 대형으로 사나 그러면? 네, 카니발인데 전기차를 원하는 분들. 카니발에는 전기차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아 그러면 이게 맞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전기차가 없어요.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이게 참 얘기 드리자니까 급속 충전도 되게 빨리 된다 그랬어. 엄청 빠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급속 충전 그 전압이 높은 충전소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충전소에서 그렇게 급속 충전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초고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초고속 충전기를 가야 돼요. 고속도로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요즘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한 30분이면 충전된다는 것 같은데? 네, 30분 정도면은 되게 오래 충전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야 그러면 괜찮다 이거. 그죠, 괜찮죠. 휴게소 가서 그냥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아 물론 이제 충전소가 여유가 있냐 없냐는 문제가 있는 건 있지. 네, 근데 요즘에는 네. 충전 자리가 많아가지고. 아 자리를 많이 늘려놨어요? 네. 요즘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좀 그래도 기다릴 수는 있죠. 명절 때는. 네. 아 그렇네. 명절 때가 문제구나 이게. 소리가 들리네 진짜로. 네, 잡소리가 신경 쓰이고 있어요. 내가 탈 때 안 들렸는데. 네. 근데 이게 신경 얘기해 줄게. 네. 서비스센터 가면 또 안 들려. 아, 아 근데 이봐 이럴 때 지금 이렇게 차가 이렇게 흔들릴 때 있잖아. 네. 이게 조금 이게 높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뒤에 의자를 한번 움직였었잖아요. 네.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높아서 일렁거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물리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그냥 감수하고 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뭐 그건 뭔 얘기야? 이건 뭐 앞창문 떨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거는 네. 왜 해치백 모델 같은 거 뒷창문만 열어놓으면 파바바바바바 소리가 네 공진 나가지고 다다다다 그런 조건이 딱 맞았을 때 아 그때 이제 지금 이럴 땐 괜찮은 거고 저는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어요. 아 그럼 된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 일반 승용차도 뒷창문만 열고 가면은 바바바바바바 소리 나잖아요. 네. 그죠? 그럼 얼른 뭐 대각선 창문 하나 더 열어주든지 그러면 사라지는 네, 거니까. 네, 이건 딱 그 대각선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창문 열림. 그렇지. 그거 딱 맞추면 그렇죠. 이게 막 떠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냐? 헬름 홀츠 공명이잖아 그게. 우리 필이나 관악기가 다 그거잖아. 아 현악기도 그거구나, 그지? 아, 맞아요. 그래. 그거 옛날에 맞아. 맨날 공부하잖아. 뭐 현의 길이의 짝수배, 홀수배 이래가지고 내 하지 않았어요? 그거지 이게 네. 요 길이 계산한 거지. 맞아요. 그거는 억까다 진짜, 그지? 어, 야 이거 신기한 게 근데 구동력 분배기에 네. 내가 스티어링을 돌리면 스티어링도 돌아가는 거 맞아요? 지금 내가 에이, 잘못 본 거 아니죠? 보여. 맞죠? 얘 내가 뭐 잠깐 잘못 봤나 이랬어. 주로 와이프는 어느 자리에 타요? 여기요. 어. 여기 타고 애들 뒤에 타고. 애들 몇 명 있어요? 두 명이요. 아 그럼 뭐 딱이네. 네. 와이프가 좋아해요, 와이프가. 이거는 운전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겠어. 네, 운전 안 하는 사람이 좋아해. 근데 이 2열에서는 네.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렇죠. 그 전기차 2열에서 멀미한다는 사람들 네, 많잖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죠? 예. 네. 근데 내가 아는 사람도 전기차 택시를 안 탄다 그랬어. 그래서 멀미가 난다고. 아 이게 엑셀을 되게 민감하게 조작해야 돼요. 나도 한번 타봤는데 안 타게 되는 게 아 네. 물론 뭐 회생제동 때문에 이렇게 왜 앞뒤 꿀렁거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들이
히터를 안 틀어줘. 아 그래요? 네. 아. 추워 죽겠는데 히터를 안 틀어줘. 왜냐면 자기는 아, 그거 네. 틀고 안 틀는 거에 따라서 쉬는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턱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거 이 댐핑 양은 적당하거든. 이 바운스에 대한 이 과속 방지턱에서 이렇게 이 댐핑 양은 적당한데 아 이게 이 부싱의 덜덜거림이 있어가지고. 아, 좀 실망이네. 왜냐면 이런 차는 EQ900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의 최고 플래그십들은 다 실망을 주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하다못해 제일 싼 차들 있잖아요. 네. 에서는 없는 현상이에요. 아... 이게 사실은 승차감을 부드럽게 하고 노면 소음을 차단시키려다 보니까 네. 이게 생기는 문제야. 차 만들기 참 힘들죠. 그렇죠. 예. 조용한 차 만들려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냥 대충 거칠게 만들면 또 괜찮고 근데 네. 어떤 놈은 또 어떤 사람은 아, 나 같은 놈은 그 싼 차가 좋다 그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식이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지금 우리 구독자들도 아주 열혈 구독자 이외에는 흘려들어도 돼요. 예, 열혈 구독자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저처럼 이거 현대기에서 제일 좋은 차인데 이건 왜 이렇게 헐렁거리고 저기 싼 차는 짱짱하지? 그 우리 고객말에서 지금 제일 핫한 차가 뭔지 알아요? 뭐요? 제일 좋은 차로 지금 뽑히는 기아차. 기아차요? 네, 기아차 중에서 우리 지금 제일 좋은 차가 지금 있어. 지금 핫해요 그게. 그래요? 네, 프라이드. 아~ 단종된 프라이드가 네. 우리 고객말에서는 막 저도 갖고 싶어요. 프라이드 스톡 너무 갖고 싶어요. 이런 차예요 지금. 아~ 뭐 이상한 곳이에요. 여기 이 채널은 이상한 채널이에요. 어? 옆에 있잖아. 여기 기아에서 제일 좋은 차 지금 K9. 네. K9에서 지나가도. 눈도 안 줘, 나한테. 그러다가 프라이드가 싹 지나가잖아. 네. 다들 막 눈이 저런. 수동일까? 막 이런 사람. 이제 뒤에 오신 분도 그런 분이죠? 네. 네, 봐요. 저 그런 분 옆에 지금 뒤에 모시고 있어요. 지금 기아는 수동 변속기를 다 단종시켰어요. 이제 아예 없어요? 네. 싼 차에도? 화물차만 있어요, 화물차만. 화물차에만 수동이 있다고? 네. 싼 차조차도 없고? 네, 없어요. 모닝도 없어요, 수동. 아 그럼 이제 수동 변속기 아예 안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 그럼 몇 대나 팔린다고 그거를 진짜 안 팔려 만들어주고 있겠어요, 그죠? 자동차 입장에서는 우리를 탓하지 마세요. 니들이 안 샀잖아요. 아 이제 여기 오니까 뻥 뚫린 도로에 오니까 이 차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너무 좋아져요 지금. 네. 그 강릉에 기아 정비 사업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아요. 원주에 짓고 있어가지고 예. 강원도에 통합형으로 하나만 만든다고. 야, 그러면 이제 영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지는 불편해지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원래 올해 갔어야 되는데 네.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가 가려면 이 정도 사이즈의 그치. 지형이 아닌 오토큐가 생겨야 되는데 네. 그걸 운영할 곳이 없어요. 그럼 오토큐나 차이자 빨리. 그렇죠. 네.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죠? 아, 내가 이걸 타보니까, 그날, 작년, 그, 6월인가 7월쯤에, 그 다섯 대의 차들이 왜 그렇게 달렸는지 알 것 같아. 아. 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막나가잖아, 지금. 아까 카니발도 왜 이렇게 달리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예, 예, 예. 카니발도 타보면 그래요. 아, 그래요? 왜 달리는지 알겠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잘 나가는구나, 차들이. 잘 나가요, 진짜. 잘 나가요, 진짜. 그 난 뒤에서 그 애들이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 아빠, 힘내세요. 아니, 아, 힘을 내야지, 내가. 그래서 달리는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안 해. 우리 애들은 아빠한테 말을 안 해. 아빠 힘내세요라는 말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그치? 우리 집은 거의 분위기가 아빠 꺼지세요. 애들도 약간 티 아니에요, 티? 완전 티야, 완전 티. 옆에 가서 이렇게 좋아서 내가 이렇게 앉으면 왜 이래요? 이래. F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네, 진짜 미치겠어요. 왜 이러세요도 아니다, 솔직히 얘기할게. 왜 이래. 화면 모드는 또 바꿀 수 있어요? 아, 요거요? 네. 지금 색깔만 거의 바꾸는 수준이고 아, 그러니까 바늘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거는 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네. 그거 되면은 MLB 디자인 있잖아요. 팀별로 네. 그런 걸로 다 테마 바꿔. MLB가 뭐야? 그 저기 뭐야? 야구. 야구팀. 뭐. 네. 난 스포츠를 이렇게. 안 보니까 네. 미국 프로야구 팀 그 팀 네. 색깔로 막 바꾸는. 아 진짜? 네,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로 다 바꿀 수 있게. 그렇지. 원래 내가 맨날 강조하던 게 그거 이제 드디어 하네. 그죠? 네.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거잖아. 네 맞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내가 볼 땐 계절마다 업데이트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요 차가 좋은 게 네. 리콜이 있으면 네. 사업소를 안 가도 돼요. 그러면 그냥 차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그냥
저기 통신으로 한다는 얘기잖아. 예, 기계적인 것만 아니면 그렇죠. 예, 모든 것 그렇죠. 다 굉장히 기아가 굉장히 앞선 컨셉인데 이거는. 맞아요. 예, 이거 맞아요. 잘했네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뭐요? 차 업데이트 하느라고 차 문이 안 열렸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저번에 한겨울에. 예. 아, 그거 우리 맞아요. 한겨울에 있잖아요. 예. 여기서 촬영하다가 예. 잠깐 문 걸고 옆에서 딴 차 찍고 다시 차에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거든. 예. 문이 안 열려. 아. 그 업데이트 중에 업데이트 하는 동안에 운전을 못 하게 해요. 운전을 못하는 건 좋은데 왜 문을 안 열어줘? 우리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거는 뭔가 네. 좀 그거였다. 그죠? 그렇죠? 저는 한번 이제 업데이트 네. 하다가 네. 이게 어쨌든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뻑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러가 딱 뜨니까 네.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하... 네, 지금 에러 뜨셨는데 네. 서비스센터 당장 입고하시라. 그렇죠. 네. 이대로 운행하다가 다 꼬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 예약도 잡아주고 바로 이제 바로 운행은 됐어요 근데? 운행은 됐어요. 그렇죠. 운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사실 되게 심각한 업데이트. 네, 그러니까 주행 관련 업데이트였으면. 네, 맞아요. 그거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아, 물어보고요. 해요? 네, 물어보고 지금 설치 또는 시동 끄고 설치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저거다. 차를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싸대기 팍 때리는 그림 있잖아. 이 새끼들 차를 만들겠더니 가전제품을 만들었어. 옛날에 그랬거든. 이제는 네. 그것도 아니야. 이 새끼들 차를 만들었더니 IT를 기계를 만들었어. 그치? 네, 이제 약간 진짜 컴퓨터에다가 지금 모터 달아놨어. 네, 이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차도 하이패스 카드 실물 카드 안 꽂고 네. 모바일 하이패스 카드로 입력만 하면 돼요? 네, 입력만 해놓으면 돼요. 요럴 때, 지금 요럴 때 잔진동 네, 네. 그죠? 요럴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주행석에. 아 근데 카니발 타다가 이거 타면 문제 없어. 네. 내가 그건 얘기해. 카니발 이거보다 더 하거든. 네. 카니발 타다가 타면 이거 문제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저기 메르세데스 벤츠 SUV 타다가 이거 타면 문제 있어. 아. 예. 네. 승차감이 그렇게 좀 많이 나요 지금. 어, 그렇구나. 저 안 타봐가지고. 그러니까 안 타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는 누가 그랬지? 성우 형이 그랬나? 우리가 왜 포르쉐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한번 네. 타보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안 타요. 아. 맛있는 거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네. 다시 옛날 음식 못 먹어요. 아, 맞죠. 이쪽 의외예요. 왜냐면 나는 최신 차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될 줄 알았거든요. 조금 부족하네요. EV6는 아니랄 것 같은데. EV6? 왜냐면 아이오닉 5는 이 정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커져서 생기는 문제야.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더 커지고 무거워져가지고. 커지고 무거워지고 더 커지면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강성이 떨어지잖아. 네. 우리가 왜냐하면 저기를 배를 접는데 네. 생각해보면 큰 종이를 접으면 딱하잖아요. 네, 작게 접으면 단단하잖아. 맞아, 맞아. 그런 원리대로. 네. 근데 뭐 이제 우리 이 리뷰가 나갈 때쯤에는 할인받아서 살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되네. 없으니까 아, 이미 그건 옛날 얘기예요. 아, 이미 끝나갔어요? 네, 지금은 주문 생산만 하고 있어요. 아 체제를 바꿨구나. 네, 네, 재고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이게 디었어. 초반에 사전 계약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사전 계약. 그거 네, 나 그것도 있어. 왜 우리가 현대 기아차가 항상 보면은 무슨 차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사전 계약 몇만 대 이런 거 발표하잖아. 네. 그거 다 내가 볼 때 구라야. 아 진짜예요. 아 진짜요? 그거 진짜인데 응. 사전 계약을 다 대부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발표하고 나서. 아 그럼 사전 계약을 가격도 안 보고 했다는 얘기야? 사전 계약은 응. 가격 대략적인 가격을 보고 하거든요. 아, 이 정도 때가 될 거다 했는데. 네. 근데 나는 구라라고 봐. 왜냐면 옛날부터 난 몇십 년 전부터 그걸 구라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 야, 이 차 새 차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막 영업 사운드 시켜가지고 막 아는 사람 막 무조건 걸게 만들어. 왜냐면 나중에 돌려받잖아 그거. 아 그렇죠 돈 돌려. 네, 그러니까는 야 이거 해줘 이래가지고 해놓고 가공기스 만들면은 한국 사람 그게 있잖아. 야 이게 사람들이 막 사는데 그럼 나도 사야 될 것 같아. 어? 이런 상술이 나는 거기에 깔려 있다고. 아, 맞아요 그 맞아요. 근데 그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 일정 양을 잡아야 되는데. 사전 계약을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갔네. 네, 그래서 이제 EV3라고 네. 이제 소형 전기차가 새로 출시돼요. 언제 출시돼요? 7월 정도에. 그거 출시되면 꼭 우리 한번 시승차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작은 차 채널이잖아. 아, 응. 알겠습니다. 시승차 오면 제가 네네. 무조건 이제 가져올게요. 네. 그 차는 사전 계약 없이 진행하겠다. 발표했어요. 이제 자기끼리 안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사전 계약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나 네. 생각해봤더니 네. 유튜브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 미리 유튜브에 네. 이제 노출을 시켜놓으니까. 네. 원래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는 네. 실차를 보지 않는 이상 사전 계약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무리 유튜브가 있어도 내가 실차 한번 보고 차를 계약한다고? 나는 우리 T는 그거 안 돼요. 아. 네. 근데 그게 왜 하게 되냐면 네. 계약금 조금 걸면 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 돌려주니까. 네. 아 그리고 그때는 그거 아니야? 차 사면은 프리미엄 붙었을 때 아니야?
아, 그런 시기도 겹치긴 했고. 그렇죠. 네, 그런 시기도 겹치긴. 그리고 차 늦게 나올까 봐. 네, 늦게 나올까 봐. 빨리 받으려고. 그렇죠. 빨리 받으면 좋나? 남들 다 산다운 거 보고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이게, 한국 이게 신중한 나의 그 신중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지금. 네. 이래서 내가 맨날 뭘 못 사는 거 알지? 그래서 빨리 사고 싶어 받고 싶어가지고. 네. 어쨌든 재고가 많이 쌓였지.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정확한 수요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제 사람 많이 만들어 놓고 재고를 떠안았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네. 저만 해도 뭐 사전 계약 받았다가 다 취소했는데. 진짜 한 분 빼고 다 취소했어요. 한 사람만 티네? 아, 맞아요. 맞아요. 티는 예, 네, 한번 더 결정 안 받고 진짜 사야 되니까 한 거거든요. 나는 내가 만약에 했을 때는 나는 안 받고 빠질 거 뭐 가끔 전화 와요. 뭐 고객님 뭐 물건 주문했는데 이거 좀 생산이 늦어가지고 한 달 있다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막 이래 그러면 그때 주세요. 우리 그냥 그런 식이거든. 그리고 타이어 인터넷 주문하면 그러잖아. 뭐 아, 올해 거는 없고요. 2023년 재고는 있어요. 내 생각 2023년? 최고인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기분, 아, 그게 있다. 우리가 뭔가를 사거나 뭐 할 때 사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기분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티들은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네, 기분보다는, 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티예요, 티. 티예요? 네. 어, 근데 티도 지금 스몰 티가 있고 라지 티가 있거든. 그치? 전 좀 라지 티. 라지 티야? 네. 어, 근데 어떻게 영업을 하지? 오히려 더. 예. 상처도 안 받고. 그쵸. 네. 잘 맞춰주고. 네, 더 잘 되는 거. 잘 맞춰줄 수 있잖아. 그죠? F는 엄청 낙심하고 막. 그리고 그냥... 내가 볼 때는 T하고 F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 같아. F는 기대가 커. 아. 근데 T는 기대가 없어. 아, 맞아요. 아, 그것도 맞아요. 어, 나는 기대를 안 해. 그래서 뭐, 네. 누가 취소해?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죠. 예, 네, 취소하면. 근데 그걸 화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취소했다가 약간, 저기, 보증금,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잘 됐네. 계약금 내가 가졌으니까. 이런데 자동차는 그게 안 되잖아. 네, 자동차는 다 돌려줘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아까 같이 무슨 그 뭐 하체 반응 뭐 성능 뭐 이거보다도 일단 연료비가 너무 싸네. 네. 네. 전체 차 무게에 비해서. 네. 이쯤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알아요? 뭐요? 전기차 전기요금 현실화해라! 현실화해라! 역차별이잖아 이거 지금. 지금 할인하던 걸 이제 할인을 없앴으니까 자꾸 줄고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게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 굉장히 아직 저렴하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 유지비 측면은 되게 저렴해요. 어, 이제 기아가 이제 EV3 나온다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전륜으로 나와요? 흐르는 나와요? 전륜으로 나옵니다. 아, 또 전륜으로 나와요? 네. 그건 사륜 없이 전륜으로. 아, 나와요. 그냥 전륜으로만? 네. 그러면 전기차는 예를 들어 신차 타셨잖아요. 네. 중고차 팔려면은 그 보조금 문제 때문에 2년을 2년 의무 네. 소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판매를 하면은 보조금을 날짜 계산해서 토해내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데 네. 그 보조금이 두 가지 보조금을 받거든요. 네. 국가 보조금하고 네. 지자체 보조금. 네, 네. 국가 보조금은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한테 팔기 그렇지, 때문에 상관없고. 환수 안 하고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면 강원도. 그렇지. 강원도민한테 팔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아, 도를 넘어가는 게 문제구나. 네. 그거 알아야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전기차들 중고차 이전하러 가면은 조금 복잡하더라고. 네,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구매하는 과정도 되게 복잡해요. 아, 새 차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 하나 만들었었는데 아, 그 과정을? 네. 그냥 고객 입장에서 돈 딱 주고 사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보조금 나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보조금 그냥 회사에다 주고. 그렇죠. 근데 뭐 신청하고 네. 대니 많이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 더 알려줄게. 요즘 이 차는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에 세보가 있었잖아. 네. 근데 폐차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AS가 안 돼가지고 네. 폐차하려고 했으니까 폐차장에서 하는 말이 배터리 떼고 오래. 아. 그래서 배터리를 어디서 떼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뗄 수 있는 허가를 가진 공업사에 가서 아. 배터리를 떼고 오래요. 아.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배터리를 지정된 배터리 수거 장소로 보내려나 보고. 근데 그게 경기도에 있대. 근데 이걸 모아서 보내면 안 돼. 그것도 안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내래. 진짜 용달을 불러서. 아. 그러면 난 차 폐차하는데 돈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 돈을 떠나서 너무 번거롭잖아, 지금. 네.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폐차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전기차 그때 딱 알았어. 어, 이거 폐차도 어려운데? 골치 아프네. 예, 그런 문제가 아직 안 겪어보셨겠지만은 네.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차 사실 분들도 이거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공업사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왜 폐차하셨어요? 안 굴러가는데 네. 회사가 망해서 AS를 안 해줘. 아...
그래서 내가 영광에 있는 저기 세부 회사에 가서 내가 화형식을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것도 법에 어긋난데. 참나. 진짜 웃기네. 내가 진짜 이러지 못하죠. 그래서 폐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복잡하지 뭐예요, 폐차 과정이. 나는 폐차하면 고철값이라도 좀 받을 줄 알았어. 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뭐 엔진도 없고 이러니까 뭐 고철값 받을 게 크게 없겠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탈부착하고 용달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현실성이 없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그게 배터리를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내 게 아닌 거야, 사실은.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보조금이 그거더라고요. 예, 배터리 보조금. 예, 배터리를 회수해가는 조건의 보조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잠깐만, 언젠가부터 현대, 저기 아이오닉들은 다 이 방식을 쓰잖아요, 기어레버를. 네. 계속 이거를 유지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들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뭔가 간소화되고. 네. 그거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원래 여기에 기어 있는 거는 원래 미국 차잖아요. 네. 그래서 나 어릴 때는 우리 집에 토요타 웨건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 수동 기어가 여기 있었다. 아. 네. 그런 거 본 적 없죠? 네, 수동 기어. 네, 수동 기어가 여기 있는 차도 있었어요. 아. 야, 가속할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없고 매끄러울까. 근데 전기차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아, 기아 사업소도 내 전기차 때문에 일이 줄겠구나. 우일 교환 같은 게 없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근데 이 정비소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네요. 브레이크도 오래 쓰지. 그렇지. 업데이트도 지가 하지. 네, 오일도 뭐 안 갈지. 그렇지. 우일 교환할 게 없군요. 네, 타이어밖에 없어요, 사실. 타이어. 타이어는 좀 빨리 소모돼. 네. 근데 궁금한 게 전기차들은 사고 나면 네. 그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또. 이게 막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아세이로 바꾸기 때문에. 야, 동체로. 부품만 있으면 그냥 바로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거 있더라. 배터리 쪽이 손상이 가면 큰일 나더라. 배터리 바꿉니다. 차값 나오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보험 안 들면 차값 나와요. 네, 보험 안 들면.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시돼서. 네. 신차 출시가 막 활발히 이루어지는 차는 부품은 또 오히려 늦게 공급되고. 그렇죠. 공장으로 다가니까. 야. 네. 공장으로 다가니까. 네, 맞아요. 근데 막 신차 나왔을 때는 사고 나면은 수리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한동안 그랬었는데 아이오닉 6가 그랬죠?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전기차가 그만큼 안 팔리고 있거든. 네, 맞아요. 공장이 좀 되돌아가도 되니까. 네. 잠깐, 채널 이름이 뭐죠? 빡깡 TV요. 빡깡 TV. 네, 빡깡 TV. 그 기아차 주로 주로 이제 기아차 소개하고 네. 기아차 하시는 기능. 일이 기아차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영업하면서 네. 기아차 기능 설명 해드리고 네. 신차 사면서 좀 도움될 만한 옵션 같은 것 네, 이런 것들 좀 소개해주는 채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삶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채널이고 우리는 별로 실질적으로 도움 안 돼. 뭐 차가 뭐 어쩌면 돌아가니 어쩌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채널 있잖아. 우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사실은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을 아껴주고 뭐 내가 돈을 쓸 때 뭘 사야 될지 알려주는 이 현실에 가까운 채널이 이쪽 채널이고 네. 우리는 또 다시 얘기하지만 뭐 차가 돌아가면 뭐하고 차의 의지가 좋으면 뭐하겠어. 네, 그런 거를 그 자동차라는 주제는 네. 똑같은데 네. 진짜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고 아끼시는 분들 우리가요? 네. 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그렇죠. 입장에서 이제 내용이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게 그래도 뭐 그렇게 다른데도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차를 좋아하는 방식은 여러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 차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빡깡 TV는 신차 위주가 될 거고 네. 네, 우리는 이상하게 썩차 위주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 썩차는 되게 좋은 의미로 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네. 오프로드 가봤어요? 딱히 가보진 않았어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눈길만 좀 가보고. 이거 2.5톤이잖아. 네. 이게 모래에 빠지면 끌어내기 힘들 거 아니야. 너무 무거워서. 전기차는 바닥 긁히면 좀 위험해가지고. 맞아요. 네. 끝이야, 끝, 끝이. 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요, 그냥. 맞아요. 네, 하여튼, 예. 차가 많이, 신차가 아주 많이 팔리기를 바라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EV9? EV9요? 총평. 총평. 네. 나는 사실은 이제 그 돈 기름값 좀 아끼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네. 나한테 중요한 거는 이 나한테 주는 필링인데, 네. 예 운전자로서의 필링은 실망스러웠어. 아... 왜냐하면 이제 내가 다른 SUV들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네. 좀 비교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세대쯤 가면 개선을 할지 네. 아니면 단종하지 않을까 이거.
아 단종은 안 지금 팔리는 꼴을 봐서는 단종은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미국 시장에도 팔리잖아. 네. 그죠? 미국에는 어울리네. 그죠? 예, 미국에는 이게 어울려. 노멘도 좋고 네. 미국에는 어울리는데 유럽엔 못 가겠는데. 어떤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어떤 유럽의 미친놈이 이렇게 큰 장사겠어. 유럽에서 네. 파기는 팔리겠지만 너무 조금 팔릴 것 같거든요. 네, 미국 시장을 생각해 보면 뭐 납득이 가요. 배터리를 100kW를 싣고 다니거든요. 100kW시 예. 배터리를 예. 어디 캠핑을 가더라도 네. 배터리를 쓸 수 있고. 그렇지. 여기 잠깐만. 여기서 220V 끄는 스크집을 쓸 수 있죠. 네, 그죠, 그죠. 우리가 이걸로 개 쪄 먹었잖아.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조기축구 가가지고 오뎅탕 끓여 먹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용량이 큰지 그 전열기잖아요, 그게. 네. 그걸 써도 눈꼽만큼 들더라고. 네, 맞아요. 그죠? 주행하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가 엄청 많다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네. 이걸 주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건지 정말 알게 되더라니까. 네, 야, 전열기 이렇게 뻥뻥 써놓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밤새도록 에어컨 히터 틀어놓고 네. 여기서 차박을 해도 네. 거의 뭐 안 다는 수준이에요, 진짜. 아, 그렇네. 그러니까 나같이 예, 달리는데 진심인 사람만 아니면은 네. 이거는 실생활에 쓰는 데는 진짜 유용한 거는 맞아요. 심지어 제가 저희가 아는 어떤 분이 네. 아이오닉 6 그렇게 전기를 네. 집에 연결해 갖고 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한 3일 정도 집안에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7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더 버틴다는 얘기잖아. 네. 아이오닉 6보다 이게 배터리가 더 클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건 7일 간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 차를 사 가지고 운행은 별로 안 하고 맨날 밖에서 충전해 가지고 집 전기를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는 사실 불법은 아니야. 아 불법은 아니에요. 변칙인 거지. 어? 반칙은 아니야. 변칙인 거지. 맞아요. 뭘 할 순 없어 이거는. 근데 네. 그런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 똑똑한 거지. 아 그렇죠. 그렇지? 아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전기를 누진이 안 될 정도로만 쓰는 거니까.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예. 어디 해외에서는 이거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아 진짜요? 이걸로 충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를 싸게 끌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 전기가 싸니까 네. 코인 채굴 채산성이 맞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겨울에는 그렇게 하면 차도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채굴하면 열 나오죠 열 나오죠 아 이 안에서 채굴을 한다고? 네. 뒤에다가 밖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네. 이 안에서? 트렁크에 딱 아 그러면 난방은 완전히 그냥 해결되네? 네. 그러게요 아, 차가 조금 가겠죠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를 쓰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시내만 탈 사람은 얘기가 되잖아. 네. 비트코인 계속 돈 벌면서 다니고, 잠깐 타면 계속 돈이 들어와. 그럼 요즘은 뭘 채굴해야 돈을 많이 버나요? 글쎄요.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이런 걸 알려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뭘 채굴해.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이 그렇잖아요. 당장 이걸 봐서 자기한테 득이 될 것 같아야지. 본다는 거지.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나요? 잘 없잖아. 네, 그죠? 잘 없죠. 사람들은 희망일 뿐이지. 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돈 버는 거는 각자의 능력으로 남한테 기대서 벌라 그러지 말고. 잠깐 이 더브는 뭐야, 저 더브? 아, 이거 유튜브 광고 받은. 더브가 뭐예요? 원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DUB라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난 그 더브라 그러면 어감만 봤을 때는 약간 바보 뭐 이런 느낌. 그렇지 않아? 그렇지. 똑똑한 느낌이 들진 않잖아. 더브 네. 이런 느낌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